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참석을 위해 취임 후두 번째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총회 특별 연설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대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 특별 세션 연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사회적 형평성, 환경 영향 최소화라는 에너지 3중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과감하고 발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노력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경제 모델을 만들고 에너지 가격 체계와 규제 조정, 청정 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포항 앞바다에서 정박 중이던 화물선이 침몰해 모두 1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배 안에 있던 벙커 시유도 적지 않게 흘러나와 바다 오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선아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 8,000톤급 화물선의 선체 대부분이 가라앉은 채 앞부분만 솟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침몰한 파나마 국적 화물선입니다. 사고 선박에는 중국인 18명과 베트남인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밤새 강풍과 파도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날이 밝은 뒤에야 선박 꼭대기에 있던 선원 7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던 1명도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9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생존자들이 위치한 부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치려고 해도 그 로프의 장력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밤늦게까지 실종자를 수색했지만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박해 있던 화물선은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에 휩쓸리다 인근 방파제와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기름 130리터가 보관돼 있고 일부는 이미 유출돼서 조류를 따라 퍼지고 있습니다. 조류를 따라 가지고 해안가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방제정, 우리 다른 갱비정 모든 세력을 동원을 해서 유류 오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경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방제 작업과 사고 선박 인양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매일신문 신선아입니다. 거래 가뭄에 시달리던 대구 지역 주택 거래 매매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 매매 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3,371건으로 전달인 8월보다 26.1% 늘었습니다. 또 경북은 3,142건으로 8월에 비해 9.6% 증가했고, 전국적으로는 56,733건으로 전월 대비 21.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거래는 취득세 감면 영향으로 올 들어 꾸준히 증가했으며, 종료 마지막 달인 6월에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9,730건, 7,33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 시즌이 시작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연구 인하 등의 법률이 개정되면 앞으로 거래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해 시내버스 승하차 인원을 조사합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로 하고 승하차 인원을 조사합니다. 이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대비해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카드 이용자는 환승을 안 해도 내릴 때 교통카드를 하차 단말기에 꼭 찍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연계해 노선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대구시 협의회가 안전도시 대구 이미지 확립에 나섭니다. 대구 45개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대구시 협의회는 12개 안전문화 중점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결의했습니다. 12대 중점 실천과제는
대구 안전문화대상 재정과 대구 재난안전포럼 발조, 스토리텔링을 통한 안전도시 대구 홍보 등입니다. 이번 실천과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퀴즈와 함께 안전도시 대구 정착에 초점을 두고 선정한 것입니다. 한편 대구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안전사고가 특별히 많지 않지만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과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 등으로 사고 도시 이미지가 각인돼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자긍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가을 추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 햇살 덕분에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